1년 만에 전화 받으셨어요? 오래 기다리셨다. 깜짝 놀랐어 저. 아까 다른 분들 3년 전에 오셨던 분들 전화하니까 기억을 못 하시더라. 근데 엄마 왜 나는 엄마가 웃고 있는데 왜 엄마 마음속에 이렇게 눈물이 있어 보이지? 저는 맨날 울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얼굴로 봤을 때는 웃고 계시거든 분명히. 근데 엄마 눈은 울고 있어.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. 만나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. 불쌍한 사람들. 아 엄마 맨날... 일적으로. 네. 네. 불쌍한 사람들만 보니까. 엄마 하는 일이 조금 누구 남 도와주면서 일하시는 네. 거 아시죠? 복지 쪽이에요. 아 복지 쪽이시구나. 어른분들. 네. 어른분들 네.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어떻게 보면 나를 희생을 하고 사셔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. 그 네. 말은 즉 우리 같은 이런 사주의 기운이 있어 엄마가.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어? 그러다 맨날 사람들은 혼내고 왜 이렇게 사냐 그러고 만나면 내가 막 그러니까 네. 엄마가 솔직히 신만 안 모셨지 무당들이 여기 오시는 손님들 인생살이 이렇게 힘든 분들 얘기 들어주고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이러면서 길잡이 역할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는 그 무당이라는 그 단어를 안 쓸 뿐이지 되게 심적으로 힘드신 분들 아니면 몸적으로 힘드신 분들 만나시고 얘기하시고 이러시면서 그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엄마 사주를 좀 액땜하듯이 사는 사람이시거든요. 그러다 그 사람들이 내 앞에서 울고 자기들 얘기 다 해요. 그리고 그러니까. 나는 막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막 보여요. 그냥 이해가 되고 네. 그러면서 엄마가 이게 그러니까 사주 자체가 엄마도 우리 같은 사주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마디만 딱 하면 엄마는 그 한마디 갖고 열 가지를 다 느끼고 아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러면서 엄마도 또한 내 인생 또한 고달프게 사셨다고 그래.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엄마로 인해서 되게 용기 얻고 희망 얻어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지금 보이니까 엄마가 웃는 얼굴로 있으셔도 항상 늘 가슴속에 뭔가 눈물로 맺혀있는 인생을 사시는 거야 내 마음은 누가 알아주나? 응? 제가? 제가 알아줘요.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. 응? 나 지금 얘기해 줬잖아요. 아, 그래, 맞아. 내가 지금 얘기해 줬죠. 그럼 내 마음은 누가 알아주나, 나는 누가 위로해 주나, 그렇게 지금, 보여지시고, 엄마도 원래 성격 자체가 되게 쿨하고, 막 인정이 많고, 막 그러신 사람 중에 하나여야 돼. 근데 못돼, 그렇게?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. 냉정하게 혼자 삭히는 스타일이야 혼자 삭힌다고? 슬픈걸? 난 그걸 말을 한게 아니야 엄마도 원래 끼가 있다고 끼가 있다고 그래서 원래 막 호탕하고 막 재밌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 좋아하고 잡아두지는 않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지 내가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은 절대 못 돼요 그런 면에서 엄마가 그 끼 분출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하지 못하고 사셨어 그리고 엄마 뭐지 젊으셨을 때 약간의 실패수가 있어 보여 남자로 인해서 맞아요 왜 대답을 안 하고 입모양만 해 왜 사무실이시구나. 난 집인 줄 알았어, 엄마. 그것 때문에 한 번 돌아서. 그러면서 내 팔자의 인생에 그걸로도 내 액땜 아닌 액땜을 했다라고 보여지고, 엄마가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내가 내 우울증에 빠져서 죽을 고비 넘기듯이 살아오셔야 돼. 맞아요. 그걸 극복을 하시는 거야. 그쵸? 대답을 안 하시고 입모양만 해. 그러면서 나 또한 외로운 인생을 살고 나 또한 힘든 인생을 살았노라. 근데 그거를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을 치유하듯이
다독이듯이 그래 너는 아직 괜찮아 나는 아직 괜찮아 이러면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맞아. 하시고 내가 아까 지금 따님을 이렇게 넣어주셨잖아 네. 이 딸조차도 내 인생과 닮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당연하지 그래서 엄마가 더 열심히 사는 것도 맞고요 맞아. 이 따님한테 더 큰 소리 치는 것도 있어 맞아. 그리고 기죽이지 않고 막 하기 위해서 엄마가 더 막 이렇게 기를 막 불어 넣어줘 따님은 맞아. 근데 딸이 기복이 심하다 갈 때가 흔들리듯이 이 친구가 기복이 심하고 뭔가 시험이 있는데 하나에 뭐가 딱 꺾이면 이 친구가 그걸 치고 올라오기까지가 되게 시간이 길다 그래요 근데 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시험이 약간 찬바람 불 때 있으신 거예요? 왜? 무서워. 왜? 소름? 11월. 어? 11월. 27일. 그때 이분이 어쨌든 큰 뭔가 관문을 통과해서 근데 이 친구 제주도에 있어요? 아니잖아. 이 친구는 따로 있잖아. 무서워. 왜 무서워요?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엄마 연락은 자주 하세요? 마음이 중심이 아직 안 잡혔어. 되게 불안해해. 그렇지. 지금 110일 남았는데. 110일. 어떤 시험 준비하고 계셔? 중학교 선생님 임용. 아 임용고시. 근데 이게요. 약간 경기도권이랑도 뭔가 관련이 있고 그래? 이거 뭐지? 이거 지역 따라 준비하는 네.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전주. 아 전주에 계셔? 그러면은 전주면은 전북. 전북. 그럼 이게 이쪽으로 올라올 일은 없으셔? 그거는 이제 모르죠. 아 이거 이 친구랑 얘기했을 때 약간 수도권이랑 관련되게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? 네. 확률적으로 그냥 전북에서만 봐야 돼요. 아 전북에서만. 네. 네. 그럼 아싸리 준비를 좀 이쪽에 와서 했었으면 좋았으련만. 그치 시 그 자체를. 근데 그게 이게 만약에 그쪽이 합격이 되면 엄마 나중에 타 지역으로도 옮겨질 가능성이 있죠? 네. 이 친구 분명히 이거 되잖아? 그럼 경기도권이나 이쪽 네. 수도권으로 네. 올라와 있어요. 아니 올라올 거라고 아... 이 친구 올해 시험을 봐도요 잘하면 지금 남은 기간에 마음을 잘 잡아주시면 합격할 일은 분명히 있으나 지금 이게 갈대같이 흔들려서 경사났네 있으나 잘못하면 내년까지도 갈 수 있거든 엄마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그리고 원래 실제 운은 26부터 핀다 그랬어 실제 운 자체는 그러니까 이 친구분한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, 길게는 1년에서 2년까지 보자라고 하시고 이 친구 30살 넘잖아요 그럼 분명히 경기도권이나 수도권으로 넘어오실 거야 그러니까 꿈을 네. 조금 낮게 갖지 마시고 조금 크게 먹으셔도 상관없으실 네. 것 같고 알겠습니다. 엄마 자체가 내가 받아왔던 그 상처를 남들도 나로 인해서 치유를 받는구나 라고 되게 좋은 마음으로 먹고 사시고 계시거든요 네. 그 좋은 기운이 이 아이한테 가실 거야 분명히 네. 그리고 혹시 어디 계세요? 여기 경기도 부천이에요 한번 갈게요. 아 오시면은 한번 오세요 진짜. 제주도에서 아니, 올 일이 있으실까? 전화번호. 전화번호 문자로 보내달라고 할게요. 여기 사장님한테. 아니 제가 귤이라도 보내줘요. 아 진짜 감사합니다. 예뻐가지고. 감사합니다. 엄마도 예쁘세요. 아니 제가 따로 또 여쭤볼 것도 있어서 따로 전화로. 네네네. 그렇게 하세요. 감사합니다. 저는 혹시 네. 뭐 이렇게 승진은 없나요? 엄마 있어. 엄마가 지금 뭔가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? 마음만. 근데 이거 당장 이루어질 거 아니지? 네. 2년 터울 넘게 이렇게 보이는데 뭔가 2년 안짝으로 될까 그 터울로 엄마가 마음의 준비하는 거대로 움직일 일이 분명히 있다 그래 근데 그렇게까지 보고 계신 거야? 그 개월수를? 연수를? 내년? 빠르면 내년? 네 근데 엄마 또한 그게 조금 횟수로 2년이 될 수도 있어 아... 횟수로 근데 그래도 엄마를 하지 않아요
엄마도 엄마를 주변에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독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시래요. 네. 그쵸. 지금도 만족해요. 아, 지금도 만족해요? 그치만 올라가셔야지. 네. 근데, 분명히 움직일 일이 있으니까 좋게 위로 올라갈 일이 있으니까 네.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